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뤄낸 2013 한국 과학자 수상자 3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여성과학기술자상과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도 선정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한국과학상 수상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식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밀리미터 파장 영역빛이 나노미터 구멍에 집속되는 현상을 발견해 테라헤르츠 나노기술 분야를 선도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학상 두 번째 수상자는 장석복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입니다. 장 교수는 팔라듐 촉매를 매개로 하는 탄소 수소 결합, 활성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촉매 반응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과학상 마지막 수상자 서영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입니다. 서 교수는 세포내 신호 전달과 관련된 분자 지표를 이용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갖는 물질의 발암 억제 효능을 규명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3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욱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분야 신재생에너지원 기반의 분산 전원을 최적 운영하고 해석했으며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입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재료 설계에 양자 역학 계산 원리를 도입해서 새로운 조성의 전극 소재를 발굴하고 리튬 2차 전지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과학자상 세 번째 수상자는 박수진 울산과학의대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블록 공중합체 자기조립 현상을 이용한 나노 패터닝 원천 기술을 개발해 관련 고분자 공학과 응용 기술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젊은 과학자상 마지막 수상자는 윤태섭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윤 교수는 비전통 에너지 자원 회수와 저장, 미세 영역에서의 재료 거동 메커니즘 규명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입니다. 이학부문 수상자는 이정훈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기존 표준 우주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총알 은하단의 성질을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공학부문 수상자인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재료연구센터 책임연구원입니다. 손 연구원은 저온에서 작동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구현에 필요한 열 기계적으로 안정적인 방막 나노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부문 수상자인 전길자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화학나노과학 전공교수입니다. 전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채용 목표제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기회 증대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